형사님, 지금 민방위 훈련하는 줄 압니까? 전시예요, 전시. 그러니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날뛰지 말라 이겁니다.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분 죽을 수 있어요. 네, 죽을 수 있죠. 형사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함께. 이 학교의 주인이 납니다. 책임자가 나라고요.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. 정작 한 사람도 책임 못 지면서 어떻게 모두를 책임진다는 거죠? 희한하죠. 꼭 물을 흐려놓는 미꾸라지가 한 마리씩은 항상 있더라고요. 네? 그래서 질서와 통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 모르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똥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? 솔직히 말해요. 그쪽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. 내 통제 아래 여기 남아있던가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약을 구해오는 대신 이 학교를 나가든가. 좋아요. 약만 구해오면 여길 나가죠. 형사님! 아 참, 깜빡했는데 둘이 들어왔으니까 둘이 같이 나가죠. 그만하세요, 아버지. 여기서 나가면 다 죽는다고요!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! 안 그렇습니까? 이사장님, 그래도 아이까지 내보내는 건... 그럼 송 교장님이 대신 나가고 싶어? 동료야. 한동님.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. 그게 무슨... 변종들을 피해 보건실로 갈 수 있는 방법이요. 미쳤구만. 이쪽이에요.